저는 이제 중국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황희경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난세를 넘는 지혜라고 그런 제목의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중국 철학이니까 그 장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장자란 책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읽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 보셨어요? 앞으로 기회 되시면은 한번 뭐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 뭐 고전 중에 뭐 손꼽히는 고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연히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중국의 유명한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도 책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서점 같은데 큰 대형 서점에 가면은 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만약 서점에 자주 안 가시는 분 같으면은 서점에 가도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그렇지만은 또 저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형 서점 가도 뭐 저기 광화문에 있는 그저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은 대형 서점이라도 제가 찾는 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아놓기 어렵잖아요. 요새 또 인터넷 서점이 발달하니까 다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고 이게 이제 매장에다 갖다 놓는 것 자체가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판국인데 중국 하면은 그거는 중국에 가서 이제 그책 사러 가는 사람들이 야, 그 중국에 큰 서점 가봤더니 책이 없다.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 하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과거서부터 현재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읽어야 될 책을 얘기한다면은 뭐 어떤 학자의 얘기예요. 9권을 꼽는데 이게 많이 하면은 많을수록 좋지만 이게 적게 뽑기가 어렵거든요. 적게 뽑기 어려운데 9권을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자가 들어갑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아시는 분이 뭐 그냥 흘려들어도 좋으신데 사서라고 사서 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다음에 노자 장자 그러면 여섯 권이잖아요. 그다음에 근사록 전습록 그러면 여덟 권이죠. 육조단경 이렇게 9권이죠. 이 9권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런 중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장자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서점에 뭐 장자에 대해서 뭐 번역도 많고 또 해설해 놓은 책도 많고 뭐그 중에 좋은 책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우리말로 된걸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말로 된거 중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읽어봐도 한글로 된거 읽어봐도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저보다 연배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 또 제가 전공이 이제 그런 쪽을 공부하는데 제가 읽어봐도 뭔 소린지 모르게 돼 있는 저 번역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권해서 읽어보셔라 라고 할 만한 책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책도 사실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뭐 필름을 찍고 저이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꺼려지긴 한데. 자, 그러면은 그 장자란 책에 대해서 장자란 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장자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고 33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편, 두 편, 세편 해가지고 33편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제가 나눠드린 그 저기에 다써 있습니다. 쉽게 써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장자라는 그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책 이름인데 사람 자체가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역사서에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해요.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맹자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자 맹자 할때 맹자랑 비슷한 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서로 언급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역사에 남는 대사상가들인데 서로 존재를 알았을 법한데 물론 옛날이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공간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서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소개된 내용이 아주 짧고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조금씩 뭐 언급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그 미스테리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볼때 장자 그러면은 노자 장자 이렇게 얘기해 노장 사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사상이라고 하고 또뭐 공자 맹자 이러면은 이렇게 유가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 분류하지 않습니까? 학파가 다른 걸로. 그렇지만은 어떤 학자는 장자라는 사람이 유가랑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 이 공자의 수제자가 한명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공자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안회라고. 예? 안회라고 앉아. 근데 이 사람은 공자보다 먼저 죽었어요. 예? 그리고 노노책 보면은 안회란 사람에 대해서 공자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는데 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공자의 사상을 멍청한 것 같은데 잘 실천하고 있고 공자가 칭찬에 이렇게 해픈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인기 발언 같은 거 잘하는 정치인들 보면은 좋은 얘기 많잖아요. 공자 자기 제자들한테 인기 발언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요 딱 문제점을 지적하지. 괜히 뭐 고래도 뭐 칭찬하면 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데도 띄워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자에 대해서는 안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언급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대단했는지. 이렇게 잘알수 없게.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상당히 질투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미스테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자에 보면 공자 안회, 여기 제가 이제 나눠드린 데도 나오지만은 그런 대화도 많이 나오고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회랑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장자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그 나눠드린 교재에 그 나와 있는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를 다 했으니까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장자랑은 최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분량이 많다 그랬죠. 노노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노노는 장자에 비하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장자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분량이 많고 33편에 달하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거 요새 이제 나온 거 보면은요. 아, 뭐 활자를 이제 보통 일반적인 활자를 생각해 볼때한이 정도 돼요. 가격도 이제 모 출판사 책인데 5만 원이라고 매겼더라고. 그래서 정말 뭐 아주 뭐그 장자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이면은 한번 읽어보겠다면서 5만 원 지불하기에 그리고 또 5만 원이란 돈이 있어도 야 이거 한번 읽어보기에 상당히 분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읽으려면 그런데 그게 이제 세 파트로 크게 나뉜다고 할수 있는데 세 파트가 뭐냐면은 내 편, 외 편, 좌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내 편, 외 편, 좌편. 근데 내 편이 이제 일반적으로 장자의 저작이라고 해가지고 꼭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작이라 해서 일곱 편이에요. 내 편이 일곱 편이야. 그것만 읽으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자라는 책을 그렇게 번역해 놓고선 내 편만 번역하고 그냥 장자다 이렇게 장자 뭐 상, 뭐 장자 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장자 그리고선 장자의 내 편만 번역해 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장자 전부 다 번역하려면 이 정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난세를 뛰어넘는 지혜를 얘기할 때딱내 편은 아니고 내 편은 흔히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내 편하고 연관성도 있어요. 그중에 내 편하고 어떤 편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인간세편이라고 네 번째 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인용문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세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세편에 요게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은 처세야, 처세. 처세라는 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처세에 이제 우리가 난세가 아니고 이제 좋은 세상, 옛날 말로 하면 치세다. 평화로운 시대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만큼 뭐 대접받고 운 좋으면 더 능력 이상으로도 대접받고 이렇게 잘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는 난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치세인 것 같습니까? 난세인 것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치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난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씨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여유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아까 난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남들은 치세라고 보는데 난세라고 이렇게 좀 예민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세상을 자기 일신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든지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나 태평성대라고 그러는데 난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왕 주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난세라는 각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약 본다면 옛날에 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임진왜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난의 극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침 제가 강의하려고 하니까 난세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주네요. 트럼프 선생님께서. 에? 전쟁 분위기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지난주에요. 전쟁 확 올라왔을 때. 요새 중요한 일주일 사이에
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벚꽃이 펴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신문도 잘안 보고 요새 학생들이 뭐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 또 워낙 이런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뎌졌어요. 좀 외국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외신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 외국에 친척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전화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야, 괜찮냐? 한국 그뭐 전쟁 날것 같다는데 보도가 막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도 사실 그게 그 가시지 않았거든요. 지금 Dangerous April이라고 이 위험한 4월이 안 가서 그래서 4월 25일 날 지금 또뭐 하지 않느냐 북한 6차 그 핵실험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못할것 같아요? 그걸 뛰어넘는 게 북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북한 대단해요. 미국이 저렇게 또또좀 예, 대통령도 좀좀 그래도 양식이 있고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대통령이면은 딱 예측하면서 뭘 해보는데 이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데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그냥 안 놔둘 것 같고 뭐 항공모함 다막 날라오고 막저 한미연합훈련 무시무시한 훈련 했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신경 안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뭐 10명씩 막 하고 막 미사일 하고 6차 실험 제가 그런 국제 문제에 관심 많거든요. 제가 중철학을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 뉴스 저 중국 뉴스 저는 이제 주로 중국 뉴스 많이 보는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반드시 6차 실험 한다.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한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를 제대로 된 핵무기를 가지려면은요 그 성능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직 5차까지는 부족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 그게 문제지. 근데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그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핵화하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 에? 찍어 누르고 있는데 북한 우리도 그냥 만약 선제 공격하면 우리도 선제 공격한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없거나 뭐 외신이나 이런 거안 보는 사람들은 뭐 내일 죽어도 뭐 평화롭게 죽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나 외신을 보면은 전쟁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끌어올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난세라고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세 편에서 얘기하는 처세 도가 얘기한 부분 그거 요새 같이 위험한 때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자 중에 네 편은 많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인간 세 편이 그런 편이다. 네 번째 편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하는 편은 외편 중에 20편이에요. 20편인 산목편이라고 그게 또 인간 세 편하고 표리를 이루는 처세의 도를 얘기한 그런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한자로 쫙 한번 나눠드렸고 삼목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다 들으면은 조금 만약 세상 살기 힘든데 그런 가운데 장자의 지혜를 좀 읽어보니까 좀난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면은. 제가 오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좀 전에 전쟁 얘기를 했지만 전쟁이 꼭 아니더라도
세상 살기가 사실 좀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게 제가 여기 인용해 놨는데, 한번 글씨가 작지만 새로 나눠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데, 나스메 소세끼라고 아세요? 나스메 소세끼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나스메 소세끼 그러면은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예전에 일본의 만행에 인쇄돼 있던 그런 국민 작가예요. 지금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어떤 사람은 이거 제가 번역본 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 작가를 좋아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연구하러 갔는데, 하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 하숙집 주인한테 자기가 나스메 소세끼를 연구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숙비를 안 받았다는, 그거 책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어느 책 번역해놓은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 거의 다 번역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좋아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이 사람. 오늘 만약 처음 들으셨다면 장자도 그렇지만은 나스메 소세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풀베개라는 번역본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뭐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가까이, 100년은 좀안 됐지만 가까이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가깝다면 가깝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작권이 이제 날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50년이니까 70년 되면은 저작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번역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도 여러 번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첫 문장인데, 이게 첫 문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산길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주인공이. 우리가 지정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 지금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좀 똑똑해야 되고, 똑똑하기만 해도 안 되고, 사람이 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무 정만 있어도 안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정의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이제 다 좋은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다 이게. 자, 뭐냐? 이지에 사람이 너무 똑똑하게 되면은 뭐가 난다 이게. 그러니까 똑똑하다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또 정이 없는 거 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정 때문에 뭐 어쩐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정에 이끌리면은 휩쓸리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고집을 부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뜻한 바대로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외로워진다 이게. 아무튼 인간 세상은 살기 어렵다. 이게 난세든 치세든. 그러니까 난세면 더욱 살기 어렵겠죠. 살기 어려운 것이 심해지면 살기 쉬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진다. 어디로 이사를 해도 살기가 쉽지 않다고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뭐 아예 우리나라 아이가 이건 좀뭐 전쟁 언제 날지 더 모르겠고, 정치인들 다 엉망이고, 에이, 대한민국 떠나자. 대한민국 떠나면은 뭐딴 나라 같으면 거기 무릉도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다. 세상은 살기 어렵다. 그런 걸 깨달았을 때 시가 생겨나고 그림이 생겨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화가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여행을 떠서 아주 간단한 두께도 얇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소개한 그두 가지 말씀은 뭐냐면은, 난세라고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치세라고 해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가기 위해서 시도 공부할 수도 있고 예술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 살기 힘드니까 뭐 종교에 귀의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고전을 공부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도 안 되면은 그냥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 번뿐인 삶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은
주어진 삶을 잘 살려면은 나름대로 그걸 터득해서 정말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난세라면은 이제 난세든 치세든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만약 난세라면은 특별히 우리가 뭔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기서 제가 치심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뭐 그걸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제가 치심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그걸 잘 대처하느냐 그런 나름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죠. 난세의 나는 난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아까 뭐 전쟁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저도 약간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제 이제 애들을 생각해 보면 야 앞으로 살아온 세상은 어떨까? 내가 이만큼 사는데도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은 야 앞으로 사는 세상 더 힘들 것 같은데 더 나을 것 같은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저제 개인적으로 뭐 여기 들으시는 뭐그 선생님들 중에는 앞으로 뒤에 나보다 지금 뒤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좋지?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하고 정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요새 이제 크게 많이 얘기되는 게 제가 이제 난세의 난의 기준이 뭐냐 각자 다른데 한 가지만 아까 전쟁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요새 무슨 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뭐예요? 로봇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면. 아니, 인공지능이 저 이세돌도 이겼는데 우리 같이 그 이세돌 집안 중에 머리 제일 나쁜 사람이 바둑 포기하고 공부해서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 이세돌을 꺾어버렸는데 지금 그 알파고는 지금 그때 이세돌 둥저돌 때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그 알파고 그 딥러닝이라고 학습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다음 하루에 지치지도 않거든요. 하루에도 좋은 바둑 그냥 데이터 입력하면 뭐 수만 판씩 막그 입력되면 다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로봇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웬만한 직업들 다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술을 그래서 요새 지금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의사 진단하고 뭐 하는 거 웬만한 의사보다 훨씬 잘하는 지금 현재도 그렇다 얘기지. 현재도 만약 만약 자기 병세를 얘기해 가지고 진단을 해 주면은 지금 잘 그래서 뭐 그래서 각 영역에 어느 영역은 되고 어느 영역은 안 되고 뭐 어떤 건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는 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로봇보다 싸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건 살아남는다 이거야. 로봇은 비쌀 거 아니에요. 뭐 쓰면은 그러면 로봇의 임금보다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 굴리는 거뭐 수리도 해야 되고 뭐또뭐 기름도 쳐야 되고 그런 비용보다 더싼 일을 할 사람들 그런 건 계속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뭐 요새 학생들이 취업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예 죽을 때까지 취업 못한 사람이 한20% 생긴다 그런 보고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중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리고 또 그거보다 못해서 자기가 뭐 인공지능은 쉬운 걸 못, 아, 저 로봇은 쉬운 걸 못하거든요. 예? 쉬운 거 그냥 뭐 들었다가 일로 옮겨서 좀 여기다 뭐,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문 열고 나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쉬운데 로봇 그거 문 열고 나가는 거 이런 거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 대신해 주는 아주 단순한 거 예?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난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난세에 치심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이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장자가 살았던 시대도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라는 건 그야말로 전쟁을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고 나면 전쟁을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전쟁을 할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때 어떤 중앙 권력이랄까 이런 게 없어지니까. 에? 그러니까 사상이 꽃피었죠. 통제를 잘안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장자라는 사람은 이제 그 크게 얘기하면 유가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은 장자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 생명에 주목한 거예요. 생명의 가치. 예? 이렇게 그냥 그뭐그 명분이랄까 뭐아뭐 가치랄까 뭐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랄까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니냐. 에? 그래서 일단 쉽게 얘기하면 보신 몸을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철보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명철보신이라고 제가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이 명철보신 되게 좋은 말로 씁니까? 나쁜 말로 씁니까? 에? 좋은 말로 쓰지 않고 되게 안 좋은 말로 쓰죠. 너무 몸만 자기 몸보신 하려고 한다. 자기만 한다. 근데 사실 보신할 줄 알아야지 똑똑한 거고 명철하다는 게 똑똑한 거고 똑똑해야 보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뭐 잘못 휘말리면은 지금도 사실 별 잘못 없어도 어디 세상 살다 보면 어디에 휘말려 가지고 안타깝게 그냥 사라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사라지지 않더라도 뭐 병에 크게 걸린다든지 뭐 운이 나빠서 막 크게 실패한다든지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또 능력이 있었는데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뭐 시기 질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협공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한 번뿐인 생명을 그런 것 때문에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이 장자는 그런 데 포인트에 딱 주목했다. 어떻게 생명의 가치. 에? 그래서 이 몰래 나눠드린데 이제 그 인간세편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의 미치광이 접여가 공자가 머문 숙소의 문 앞에서 논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저 논어에도 나옵니다. 이 논어에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장자가 공자 유가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에 관한 스토리가 논어에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와요. 근데 접여가 뭐라고 공자를 이렇게 비판했냐면은 약간 풍자했냐면은 봉세요 봉세요. 이거는 이제 공자를 비유한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덕이 미약해졌는가? 이 접여라는 사람이 볼때 앞날은 기대할 수 없고 지난 날은 뭐 자기가 어떤 과거가 뭘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럼 과거를 돌아가서 다시 고치면은 오늘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해봐야 쫓아갈 수가 없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할수 없다 이거. 근데 과거는 뭐 물론 이거니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저변한 사람은 앞날도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태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아까 전쟁 얘기하면서 비관적으로 보면은요. 이 남북한의 문제 이런 거 풀려나가기 되게 어려워요.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여기 강대국의 이익이 여기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정말 정치인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빼어난고 굉장히 똑똑해져도 그래도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누르면은 어떻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우리가 이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을 넘어나는 존재가 내 생각과 달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변에 크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저 중동의 시리아. 시리아의 그 아사드란 사람이 아뭐그 독재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거기서 부딪히고 있어서 거기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우는 게 사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대리전 벌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시리아는 더 하죠. 6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번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리아보다 더 문제가 큰 게,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그래요. 순망치한. 북한이 없어지면 입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파? 이빨이 시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잘안 듣거든요. 그래도 북한 편을 안 듣고 미국하고 해가지고 북한을 어쩌잖아요? 그래서 미국 세력이 북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중국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중에 가면은 중국은 북한이 미워도 편을 안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나라의 입술이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야 명나라 칠라 그러는데 길 비켜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나라에서 참전했잖아요. 왜냐하면 대륙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교두보가 되잖아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륙에 자기보다 센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섬이라는 건 항상 불안하잖아요. 언제든지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요. 섬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축적해봐야 중국의 넓은 땅에서 축적한 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경제 2위에서 3위로 이렇게 밀려났는데 2013년에인가 12년에 밀려났거든요. 세계 경제 규모가. 지금 일본의 경제 규모가 중국의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세요? 40%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근데 옛날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었지 않습니까? 중국 점점 커지잖아요. 일본 사람도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도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 정치인들 있잖아요. 선거할 때딱 보세요. 이번에 이제 전쟁 분위기 확 끌어올린 다음에 벌써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왜? 지금 뭐 칼빈슨 항공모함이 일로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지도 않았었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권 주자들이 전부 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찬성으로 다 돌았습니다. 또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한 걸 느끼니까 좀 그런 사람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미국의 생각에 동조하게 사태의 흐름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한발안 쏴도 쫙 흘러가잖아요. 우리나라 대권 후보들이 전부 다말 달라지거든요. 옛날에 사드 그 우리랑 뭐 하지도 않고 정식으로 뭐 토론도 안 하고 뭐 내용도 잘 모르고 왜 배치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가져도 극복하기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제가 그래서 이 저변한 사람은 앞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관적인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그것을 이룩하지만 천하에 도가 있다는 것은 치세란 얘기죠. 그러면 별 문제 없죠. 그러나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 성인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은자의 철학이라고도 할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잘못 나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 근데 이 공자는 아, 그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막 떠돌아다닌다 이게야.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덕이 쇠했느냐, 봉쇠야. 안 되는데 왜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풍자한 거죠. 아, 지금 이 세상에서는 겨우 형벌을 면하는 게 고작일 뿐, 복은 깃털보다 가벼워도 실을 줄 모르고 재앙은 땅보다 무거워 피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걸 그만둬라. 도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위태롭구나, 위태롭구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리는구나. 아, 가시풀이여, 가시풀이여.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그만큼 이제 험난하다는 얘기죠. 내 물러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해서 내 발을 다치게 하지 않으리. 다치지 않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 다음 문장, 이게 유명한 문장. 산의 나무는 스스로를 해치며. 장자 철학의 중요한 철학이 나와. 산의 나무가 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척 한다든지 능력 있어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상당하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는 거 비판하지만 그 쓸모없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왜? 나무가 쓸모없으면 목수가 그 나무 자르지 않거든.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뭐 오래 살거든. 에? 그러니까 나서지 마라. 그리고 쓸모를 자랑하지 마라. 아, 그런 거죠. 그리고 기름 등불은 스스로 제 몸을 태워. 그것도 기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 중동에 석유가 났지 않습니까? 석유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다 전쟁터가 되잖아요. 만약 거기서 석유가 안 나면은 거기를 그 석유를 차지하려고 거기를 막 전쟁을 안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그 석유가 난게한 면에서는 엄청 좋은 건데 한 면에서 보면 엄청난 재앙이에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게 땅에서 그냥 막그 쏟아지니까 그냥 팔면은 옛날 같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에요. 정제하는 기술이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안 해. 팔아먹어도 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불행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계피는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배워가며. 아, 계피 나무 껍질을 계피차 해서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계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죽는다 얘기야. 옻나무는 쓸모 있어서 옷이라는 데 아주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에 쓸모는 알아도 쓸모 없는 것에 쓸모는 모른다. 그래서 장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용의 쓸모. 그러니까 쓸모 없음의 쓸모를 강조한 철학이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쓸모 있다라고 다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고 했는데 장자는 쓸모 없는 것에 값어치를 설파한 그렇게 철학이다 이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다시 나눠드린 이제 그걸로 돌아와서 하면은 문제가, 그러면 쓸모없으면 무조건 좋냐? 아, 꼭 그렇지 않다 이게. 자, 첫 번째 산나무와 거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산에 가다가 지금 아까 산나무가 쓸모가 있어서 베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장자하고 제자하고 산에 쭉 가다가 나무가 기가 막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고선 하는데 그 목수가 딱 보더니 아 이거 쓸모 아 이거 목재로 쓰면 빨리 썩고 이게 얼핏 보면 좋은 나무 같은데 그 목수가 딱 보더니 이게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뵌 거예요. 그 나무를 목재로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무는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산에 갔다가 이제 그 장자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제자하고 같이 머물렀는데 그 장자 친구가 이제 친구가 왔으니까 뭔가 대접한다고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거위를 길렀던 거 거위. 그러니까 거위를 길렀는데 거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잘 우는 거위가 있고 한잘못 우는 거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그그저 시종이 저 하나 거위 잡아서 대접해라 그랬더니 어느 걸 잡을까 그랬더니 잘 울지 못한 놈을 저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거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걘잘 우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쓸모없는데 하나는 쓸모없어서 살았고 하나는 쓸모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장자한테 물은 거예요. 아 이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 쓸모만 없다고 아까 쓸모없는 쓸모의 철학을 설파한 게 장자다. 그럼 야 함부로 쓸모 있다고 해가지고 괜히 손해난 짓 하지 말자. 이렇게 간단하냐? 그렇지 않다 이게. 어쨌든 또 쓸모가 있어야 돼. 아까 거의 뭐 손님 왔을 때 옛날에 거위 길른 집 있었잖아요. 거위 길러서 누가 오고 해야지. 걘 쓸모가 있어서 걘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중간에 쳐야 된다. 그 중간이 어디냐.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떨 때는 어떨 땐 용이 되고 제가 이말 아주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뱀이 돼야 된다. 일용일사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이 얘기는 쓸모 있을 땐 쓸모 있어야 되고 쓸모 없을 땐 쓸모 없어야 된다. 그 상황에 딱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까 쓸모없는 것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유명한 우화예요. 그래서 삼목편에 아홉 가지 우화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인용되는 아까 인간세편하고 제가 삼목편하고 표리 관계를 이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맨 뒤에 산나무는 스스로를 해치며 이런 했는데 그리고 무용의 용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삼목편에 오면은 산나무 산목이라는 게 산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산나무는 쓸모 없어서 살았고 거위는 쓸모 없어서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나의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 처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어떻게 그때 처세해야 되느냐.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용일사다. 어떨 땐 용과 같이 행동하고 어떨 땐 뱀과 같이. 제가 이저 중국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왜 중국 철학을 공부하게 됐냐. 제가 굉장히 저를 매혹시킨 그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마작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름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 근데 그 짜장면집 주인하고 점원하고 마작을 한 거예요. 마작을 하다가 종업원이 다딴 거야. 뭐 옷까지 다그 가게까지 다 땄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철가방 딱 들고선 배달 나.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렬하게 기억이 나서요. 자기가 이제 뱀의 처지가 됐으면 뱀 아니 내가 옛날에 짜장면집 주인이었는데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노름에서 다 잃었으면은 이제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가서 또 언제 좀 배달료 받고 그래서 또 그걸 판돈으로 삼아서 또 해가지고 이기면 또 용과 같이 또 살아가고 이게 이제 일용일사라고 하죠.